이제 프로그램도 막바지로 접어들어 7회기입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달려오나 싶었는데 이번 회기 작가여정 담당이신 김욱경 작가님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석하고 싶었지만 바쁜 시간대라 아쉬워하던 옆 공간 대표 길중진님이 계시는 이비가 짬뽕으로 공간을 이동하였습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사업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비가 대표님께 이비가를 운영하게 된 과정과 짬뽕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비가 대표 백짬뽕을 먹었습니다. 회원 중 누군가 더워져서 짬뽕 매출이 떨어지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7, 8월이 가장 매출이 많고 그것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좋은 시절에 매출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매출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건 인간의 내가 태양이 없으면 자야 한다는 생각에 포만감을 주려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비가 사모님이 서비스로 내주신 만두튀김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음식 이야기는 끝이 없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곳곳이 싸롱입니다.